태블릿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여담이지만 생방송을 이미지를 삼국지로 바꿨는데 안 바뀌네요. 계속 배너 사가 상태로 있는데 잘 모르겠고, 저번 시간에 떡상을 했죠. 하북이 화평을 맺고 위나라를 같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자체가 지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개작살이 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는 우리 세력은 지금 적대되는 게 보다 지금 위나라 하나밖에 없고, 이각이랑은 또 협력적입니다. 특이한 양상을 흘러가고 있죠. 우리 쪽에 뭐 뺏긴 거 있니? 없지. 다 회수했을 거야. 워메. 못 하는 거냐 이거? 잡으면 도와줄 수 있겠는데. 도와주자 이거. 진송부대 원조. 특이한 게 하북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제 하자마자 1승하고 가겠는데. 이건 이기겠지. 영주가 3명인데. 오늘은 솔직히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북도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먼저 전쟁을 걸 수는 없고, 전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화평을 언제 맺더라도 압박을 넣으면서 이득을 보겠습니다.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면은 이대로 전쟁만 진행된다면 위나라가 없어질 것 같네요. 위나라 먹으면 돼 그냥. 너무 위나라 지금 두드리 맞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침묵질해서 영주 데려와도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강한 영주가 아니라, 어차피 두드리 맞아서 내가 영주를 포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풀어주고, 명예 쌓고 친밀도 쌓아서 나중에 이제 스카우트해 오는 방식으로 조조 쪽에 위쪽 애들 데려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싸워라. 내가 할게 없다, 야. 솔직히 난 하고 싶지도 않아. 여기 있어도 이득 봐, 그냥. 메시지가 전에도 그렇고 계속 안 뜨는 게좀 거슬리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진 않죠. 잘좀 싸워봐. 그렇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아, 야, 갑자기 나한테 어그로 다 끌리잖아. 뭔 짓이야. 야, 뭐야, 얘. 영주야? 안녕하세요? 야, 영주네? 영주 때리는 거면 개이득이지. 잠깐만, 죽겠다, 야. 많이 때려놨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진송이 구했고요. 구함과 동시에 친밀도도 올라갈 테고. 물론 여기선 표시도 안 되고 100이 넘었기 때문에 원래 게임상 표시도 안 되겠지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출력이 100 이상 안 되는 것뿐이지 100 이상도 되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이제 땅을 따로 주면은 사이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떨어져야 될게안 떨어지고 아닌가? 모르겠어. 아, 일단은 위나라 쪽에 자금을 걸어서 위너라 애들을 보내서, 이건 이제 인모드에서는 친밀도가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도와주면은 많이 많이 도와줘서 스카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애들 위주로 위나라 애들 위주로 땅을 배정해줘서 친밀도 올려주면은 얘네가 서로 삐지지 않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지금 진송이랑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벌어질 것 같은데? 게임 길게 가면은 우리 애들도 4명이나 죽었고요. 하북이랑 화평을 맺고, 하북이 지금 위나라랑 전쟁이 났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편하죠? 하북이랑 다시 제전이 날라면 좀 시간이 들어갈 테니까, 내가 실패를 안걸 거니까 일단 하북 전쟁 중이고. 이렇게 되면은 하북의 병사 쓸수 있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병사를 쓸수 있게 위나라를 없애버려야 돼. 위나라 병사 써야 되니까. 위나라를 없애는 건 필수인 것 같고, 지금 위나라 땅이 좀 없긴 한데 이쪽 내쪽 부분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친밀도 작업해서 위나라 영주들 데려오는 거, 그거를 일단은 1순위로. 땅을 굳이 뺏을 필요가 없어. 다시 지키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굳이 넓어서 시비 걸리는 것보다 좀 적은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우리 나라라는 태세가 잡혀서 영주들이
강화가 돼 있는 상황이면은 좀 따로 뭘 추가를 안 해도 한 번에 밀어낼 수 있으니까. 무슨 총사령관을 누구를 주느냐네. 아직 총사령관이 될 만한 녀석이 하나도 없어. 어, 야, 끈덕지져 아주 혼자서 그냥 다 밀고 있죠? 50명이나 당했습니다. 36명, 필드네. 가자. 밀기도 할 거야? 일기토 안 할 거지? 그냥 가 싸워. 일기토, 일기토야. 우리 병사로 잡죠. 36명이면. 36인 거 치곤 좀 많은 거 같은데? 어, 36 맞냐? 35, 맞네, 36? 어, 말이 많아서 그런가? 병사를 읽는 눈이 떨어졌어. 아, 나 이거 진짜 모션 불편해서 못 해먹겠어, 이. 상추 모드는 그 중국스러운 이 모션 마음에 안 들어. 밀어라 14 금방이지. 됐냐? 두 명 이제 잡고 저기서 하나 도망가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어, 가겠네. 우리 무난하게 끝날 것 같고 가기 때문에 한 10, 10분쯤에 켰죠? 10시 10분쯤에 끝날 것 같네요. 오늘 한 건 내일 올라가고요. 내일은 춘방합니다. 그리고 평일 다시 별모서로. 아이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풀어줄게. 도망간 애들이 너무 많은데? 딱히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이러면? 쎄들 데려가고요. 은우 애들은 약간 그런 애들이 안 보인다. 상위 티어 같이 티나는 애들이 안 보이는데? 일단 데려갈 거 데려갑니다. 팔아야 되니까. 건양이랑 가일 빼고 없어? 먹을 것도. 내가 구해줬는데 할 말 없냐, 진송아? 어, 야, 그건 좀 오반 것 같은데. 잠깐만.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 위나라 이렇게까지 압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내비로도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전체가 빨라지면은. 나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 저기도. 피똥 싸게 싸우고 있네. 야, 진단 열심히 싸우고 있었구나. 진단이. 8명 8명 정도는 내가 마무리 해주겠어. 다 되게 노예들 보냅니다. 밤 8시라서 너무 좋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방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신도 똑바로 차려 있고 내가 일어나자마자 방송하니까 일부에서 맨날 헤매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 너무 힘들어. 10시인데 힘들어. 너무 늦게 자니까 시간이 미묘해.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여기? 궁기병이 와버렸다 야. 끝? 아 힘들게 걸어왔는데 아쉽구만. 진단, 조홍, 풀어줍니다. 장모병, 치아호병. 이 정도 된 것 같아. 굳이 뭐 더 센 거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건가? 은우 있냐? 은우 없잖아. 일단은 병사를 되게 잘 가져오네요. 이 모두 특징이라 그런지 모두들은 다 강한 병사를 쉽게 갖고 있으니까. 70명 잡는데도 8명 잡았는데 사실상 8명 잡으면 8명 넘게 포로 잡아왔어. 기병으로 다 가죠. 어. 우리 왜 온 거야 얘네들은? 먹지도 못했으면서.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치기도 애매한데? 어, 지금 너무 아주 개 무쌍을 하고 있어. 낙성 가서 도와줍시다. 빨리 꺼져라. 떠난다가 안 돼. 됐다. 낙성. 닌자 찾으면서 어, 위로 쭉 가야죠. 이거 병 질만 좀 올려주면은 바로 박압할 것 같은데? 붕, 어, 이게 기병을 좀 더 모아야 되나? 어, 기병 어딜 가나 평탄 치니까? 커피라도 좀 마셔야 되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일부 병인가? 게임 일부를 하면은 밤이라서 월요병? 온갖 병이 다 생겨. 주말이 벌써 간다니 나 한 것도 없는데. 나 어제 배너사가하고 데드라이징 금요일날 엔딩 맞죠? 토요일에 무한모드 한번 했는데 이번주 화요일쯤에 다음주라 그래야 되나? 다음주 화요일쯤에 그걸 볼 것 같네요. 데드라이징 2를 2는 제작이 있다 그랬나? 더 재밌다 그러는데 2부터 재밌다 그러는데 나 1도 재밌게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죠. 공손찬 병사를 모아서 쭉 들리자. 안착하고 뭐야 징집했어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느리지 게임이? 어 뭔가 엄청 느린데? 모두 이상하다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버전에 문제가 있어. 펜도르가 이런 거 많이 당했거든요. 펜도르 나 두 번 연속 당했거든요? 문제? 버그 씹힌 거? 하... 지방기병? 데려가야죠? 어 잘 나왔죠?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이거는 삼국 풍운삼국지는 하는 사람이 없나봐. 뭐 그런 것도 없고 펜도르를 할 때는 자기 이제 버전 물어보고 이게 되게 많았는데 풍운삼국지 그런 게 없어. 저도 잘 모르겠네요. 2만원 나름 많이 주는구만. 빨리 사냥을 하러 나가야지. 조가에서 징집해야겠죠. 지방 나오니까. 아 강도가 있네. 잘 됐어. 친밀도 올려놔. 가 빨리 가.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간식 줬는데 이거 왜 저렇게 짓냐. 아이고 가자 빨리 올라가라. 뭐하냐 얘네. 말 한 마리도 못 올라가는 거냐? 싫어하냐? 올라가. 뭐 번호가 떠야지 내가 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알지 이거. 잘했어. 한 명? 아, 지방 애들이 좋긴 한데 어째 메가리가 없다. 상위병 정도 있을라나 지방 애들도? 없겠지 지방 그냥 세니까. 와 이각이랑 하북이랑 팀 먹고 때리네 독한 새끼들. 도와준다. 이런 거 껴야지. 이거 이기는 사람 안 낄 리가 없지. 이기는 사람도 같이 껴줘야지. 끝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위는? 위는 2대1로 뚜껑 패더니 하나 없어지잖아 이렇게. 다음 하북이야? 하북 뒤졌어. 위에들만 잘 끌고 오면 하북도 그냥 바로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1로? 하북 자체가 땅이 적어서? 될까? 하북이랑 싸우게 되면 엘리전을 해버려야지. 아니 그냥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 땅 따먹기 싸움.
켠지 한 10분 됐는데 왜 이러는 거지? 다 날씨 때문이야. 또 날씨가 아니라 오존이며 아주 그냥 미세먼지며 난리 부릇을 지니까 내가 힘이 안 나지. 나 맞은 거야? 맞았네? 근데 왜 이렇게 억세냐? 오지 마. 무기다 왜 이래? 중국이라 그런가? 무기가 되게 겉멋만 어썸한데? 어우 씨. 어, 야 너무 많이 잡게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잡아줘야 돼? 다 잡은 거 같은데요 거의 다. 야 우리 애들 하나도 안 당했어요. 이런 싸움은 하나도 안 당해야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풀어주겠네. 장모병. 야 나도 이거 독립한 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헷갈린다. 포로가 종류별로 나오니까 내가 데려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슬롯만 늘고. 땅 하나 먹을까? 간도구 먹을까? 관두고 내가 먹자. 나 너무 업을 안 시켰나봐. 이 시꺼매가지고 보이질 않네. 이거 몇 명이라는 거냐? 잠깐만요. 아 들어가면 알겠지. 어차피 먹을 건데 뭐 어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갈 수 있긴 하지만 기다리죠 뭐. 어차피 시간도 남는데 뭐. 우리 애들 왜 저기 있냐? 공격한다. 관도구부터 일단 먹어둬야지 뭐. 어찌 됐건 내가 뚫어내야 되는 그거니까. 몇 명인지 안 나오는데? 72명 좀 많은 거 아니야? 일단은 보내보죠. 아 물을 타고 들어가네. 골 때리네 또. 아씨. 오 입구 열려있습니다. 아 이건 약간 이제 수성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양념 치기 시작한 거 아싸리네. 내가 한번 먹어버리자. 먹을 수 있으면 몇 명인지 모르는 게 좀 흠인데. 많이 써봤자 얼마나 했겠어. 야 뭐냐? 어디 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야 이제 적당히 가야지. 저기도 있네? 야, 야 세상에 저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게임이라지만. 거의 버리는 병력 아니야. 저기 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서 근무하는 거는 좀 잔인하네 좀. 사실 몇 마리 못 죽여가지고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니지? 그건 안 돼. 마균이랑 추나가 들어갔어요. 몇 명 안 되는 힐러인데. 대기해. 야 가지마. 아니야 쟤는 가도 되는 애들인가 봐. 아닌데 안 되는 애들이야. 마균 갔어. 야 마균. 마균아 마균은 안 된다. 이 분산력 아주 좋지 않아. 마균이 괜찮니? 마균이 노예로 분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봐도 모르거든요. 궁병으로 되어있죠? 궁병 둘밖에 없어. 살아있나 보다. 뭐냐? 아 이 땅 좀 심하네 이거. 이게 성이냐? 병만 있으면 다 성이야 아직 그냥. 어?
병만 있으면 너 성이여 그냥. 이러라? 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나오는 병지를 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나올 것 같으면 다 한 번에 묵직하게 나왔겠지. 너무 짜잘되잖아. 여기서 쟤네들이네요. 이런 거 그냥 총량을 줄여서 공병 쪽으로 다 보내자. 얘 다 죽여서. 저기 어떻게 들어갔대? 멍 때리고 있어 얘는. 어 제가 한 명 왔구나. 어 그래서 이렇게 비볐구나. 잘했다 야. 이런데 쟤니들. 어우 누구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어. 딱 돼. 언제 다 잡냐 이거. 30명. 쟤는 안 이번에 쟤는 안 되면은 다 잡은 거 같은데. 200명 있었구나. 야, 많이 있었네. 어, 난 더 적을 줄 알았어. 압박이 좀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름 많이 있었군요. 내가 170인데 200은 많지. 노예 빨로 미는 거요. 아우 더워. 에어컨이나 틀까? 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졸음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키자마자 너 오늘 마블을 해야겠다고 딱 켰는데 선선하게 좀 만들어봐. 땀 날라 그런다 아주 그냥. 아주 깃발이 왜 이렇게 커? 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지 얘네들? 저기는 다 잡은 거 같죠? 마커 없죠? 지금 얘네 둘이 끝이잖아. 저 끝났죠 이러면은? 찔러! 그렇지. 방 안에 공기 좀 순환시켜줘. 음성인식 에어컨 없나? 자유를 줬고 유기한테. 아 자유를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리고 4명, 8명이 데려왔네요? 농민도 데려가야죠. 농민이랑 다 레퍼토리 같으니까. 지금 병사 다 들어왔는데 가져오고 싶은 거는? 와 얘네가 있네. 해본병도 있어. 어 이거 좀 빼야겠다. 무사리 꺼져. 치아오병까지는 데려가야 될 것 같아. 해본병이랑 아 단양 정병. 아 지방정예가 있네. 야 이 지방정예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돼. 장모병도 있고 너무 많은데? 여기서 빠져야겠다. 야 안 되겠다. 여기서 10명 빼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올려. 지방정예랑 형영 쪽도 데려가면 좋죠. 장모병 넷에 정근창병 5명. 어. 아 비용병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7명 7자리면 더 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빼는구나. 다 빼 아주 그냥. 아 나 장갑을 안 해줬고 동료들한테. 필요할까? 방으로 온대 뭐. 아 저 에어컨 설정해놓으면 이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도시 성 하나 내가 가질래? 아야야 줘야지. 주고 싶은 애가 없는데? 없는 애 하나 주자.
그러면은 부손이가 가져라. 이러면은 쟤네들 두 명이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사기를 좀 보죠. 아 느려 씨. 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클릭 하나하나가 껐다 켜야 되나? 너무 느린데? 어 뭐 이게 느려. 영주들 간의 관계. 저 90, 96, 95 부손이 어딨어? 부손이를 안 주낸가 부손이가? 아 부손이가 마이너 70이네. 됐어 운명이야. 잘 갖고 놀아. 반도고 줬다 나는. 괜히 줬네. 슬슬 위 애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진료까지 먹고 싶은걸? 아 택도 없구나. 아 괜히 알짱대다 죽을 뻔했네. 기병 어 농민 내 캐릭터도 어 1점이 생겼네요. 무조건 힘 가야죠. 타임 올려야지 영주 잡으니까. 선택지가 없네 사실상. 거래 최수로 갑시다. 제일 효과 안 좋다고 자자한 능력이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뭐. 내가 이거 낄 것도 없죠? 100배 가까이 차이네 병사가. 노예들만 가라. 가라. 가고 싶지도 않다. 이거 자동 돌렸다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노예들만 보내. 아 시원하다 시원해. 아주 그냥 아유 아유 시원해. 아이고 오늘 마이크 좀 땡겨서 약간 기대서 할까 방송을? 어우 됐다. 됐다. 이 정도면은 많이 가까운데 아주 허리가 안 좋아서 기대서 하겠습니다. 잡고 있냐? 무조건 이겨야지. 네 명이 다 다섯 명이 다 갔는데 무조건 이겨야지. 예외 없지. 못바꾸다 잡아 얘. 영주씨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잘했고 되게 빨리 잡았네. 데려갑니다. 아이고 좋은 거 많네요. 중부병 하나 안 데려왔네? 야 좋구만. 영주말 아니야 저거? 내가 좋아하는 파랑색입니다. 너무 느리다. 이거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느리지? 기자마자 고통이야. 노래가 되게 작네요? 아 노래 그렇게 아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 재밌는 게임 없을라나? 요즘 약간 게임난이거든요? 아 물론 이제 별모소도 있고 모바일 게임 하나 저번주에 골랐어야 되는데 별모소만 잔뜩 하고 고르질 못했어. 제 평일에 이렇게 열심히 방송합니다. 별모소 골라가면서 약간 재밌는 모바일 게임에서 추천도 하고 모바일 게임 하나 길게 붙잡고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네. 어지간해서 스팀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배너사가 있으니까 블랙가드 또 하는 것보다 차라리 크로트리거 하는 게 낫겠지. 이 노래는 또 크네요? 제노보스 또? 제노보스 너무 해먹었는데? 제노보스는 나는 손 떼고 싶은데. 제노보스 3 안 나오나? 하면은 사서 할 텐데. 아 뭐야 야 원소 이렇게 잘생겼어? 나는 원소는 약간 이제
아 원소가 잘생긴 원래 사람이지. 이상한 주술사 같은 할아버지 누구였지? 아직 맞네. 아직 팔팔하네. 그렇지. 아직 팔팔하죠? 와 이거 한 번 딱 먹으면은 영주도 싹 빨아먹을 텐데. 관두고 먹은 게 너무 황당하다. 완 하우연 내가 먹자. 완을 아직도 안 피겼다는 게 말이 안 돼. 독립할 때 갖고 있던 건 처음에. 하우연 가규. 하우연을 한번 먹읍시다. 어. 하우연 이리 와. 어디가 이리 와. 너 아직 침밀도가 안 되겠구나. 많이 안 되네 이거. 아, 딱 뭐야. 안 해 안 해. 무슨 일기토야. 내가 이겼는데 웃기고 있어 이씨. 내가 질 때나 일기토 하는 거지. 어디다 대고 일기토야. 뒤질 준비하라 그래. 따라와. 최대한 붙어 싸웁시다. 어차피 노예들 따라 붙어야 되니까. 대기 언덕 아닌 데서 대기. 그냥 궁병 없고 두 명은 힐러고 최대한 붙여와. 온다 쟤네도 걸어서. 쟤네도 먹고 살려면 싸우러 와야지. 노예들이 제일 느리네 아주 그냥. 더럽게 느리네. 보병 35명 맞아? 왜 이렇게 기병 많은 거지 쟤네는? 가자. 그렇지. 보병부터 언덕에서 정확한 타이밍 좋아. 나는 밟고 지나 그냥. 지나가라고 지나가라고. 기병만 막으면은 다 내 역할 한 것 같은데 나는. 안전빵이구만. 이제 보병 합류하면서 언덕에서. 야 압살하는구나. 45대3 15배 교환비. 영주다. 영주 딱 쓰라 그래. 근데 하우연이 아닌데 얘는? 얘 뭐냐? 어 얘 한 방에 잡았네? 쟤는 뭐냐 또? 투가 없냐 왜? 야 머리 찢어. 머리 때려 머리. 눕힌 거냐? 하우연 없나? 잡았나 이미? 아, 교환비가 점점 해소당하고 있어요. 급하게. 저기 왜 저렇게 병사 많냐? 뭐지? 왜 많은 거야 저기는 또? 아이 왔다. 야 잡아. 이런 애는 덕으로 끌리면 안 돼. 저긴 노예가 갔을 거야. 노예가 안 갔으면 교환이 안 돼. 노예 갔을 거야. 저 보병 대열에 있었는데 뭐 여기 있네. 건방진 녀석. 이거 빨리 잡아야지. 나봐. 아야. 아 막지마다 때릴 수가 없잖아. 이거봐. 아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아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100%도 아니잖아. 됐냐? 아 뭐 이렇게 튼튼해 이씨. 그렇지. 이러면 다시 교환비 해소되죠. 사실 총적으로 4명 죽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압살일 수가 없다. 플레이어블 너무 사기야. 이리와. 와 너 왜 이렇게 잘 싸우냐. 누구냐? 역시 정혜님이야. 정혜님 4사거든요? 피부 4, 타임 4, 숙련도 높고. 역시 정혜야. 장비가 구려보여서 그렇지 싸우면 장난 없다고. 장비는 지방이지만 실력은 지방이 아니지. 실력은 수도권이지 서울이지. 사산대. 언제 다 잡을래? 하우연 못 잡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닌 이상 저렇게 못 잡을 리가 없지. 내가 갈 것도 없지? 아, 알아 잡을 거지? 부상 올라가는 것 봐. 거진 한두 방일 거야. 열심히 싸운다. 잡았죠?
야 노예 없이 어떻게 잡았냐? 노예 여기 있는데? 하나쯤은 가 있었을라나? 50명을 죽일 120명이 있습니다. 좋은 울림이야. 따라와. 볼을 보니까 궁병 없죠? 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적들도 궁병 기용을 잘 안해. 필드가 평지라 그런가? 궁병이 되게 스펙이 좋은데 활약을 너무 못합니다. 어, 스펙만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싸우는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센데 어, 그 정도로 스펙이 좋은데 평지라서 너무 평지라서 활약을 하나도 못해. 아무리 좋아도 활 한 발 쏘고 사진 맞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지. 이렇게 궁병이 세도 역시 말 타고 와서 때리면은 답 없다는 게 무시무시하다 진짜. 힘에는 장사가 없어. 기술이 없지 기술이. 백날 싸봐라. 아 누가 저기고 누가 같은 편이야 이씨. 빨리 잡어. 우연히 잡아주고. 대체 그 왜 안 뺏기는 거냐 완. 나 이해가 안 되네. 완 왜 안 뺏기는 거야? 진작에 뺏길 만한데 솔직히. 조금만 조금씩만 정비해서 다음 곡도 하자고요. 공성을 합시다. 공성을 풀어주겠습니다. 침밀도 올려야 되니까. 궁기병만 둘이야. 7명 죽긴 했는데. 아 데려가야겠다. 아. 아니야 데려가지 말자. 야 포로 짱 맞네. 밥 챙겨서 어, 아이템 적당히 팔고 밥 챙겨서 와야겠다. 건양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아 장갑 있어야 되는데 좋은 장갑이 없어 이 모드는. 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영주가 있는 성을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꿀 빨라면은 날 따라온다고 지금. 나 너무 물로 보네. 아무도 안 오겠지? 건양 없이 가는 건 좀 불안한데? 뭐냐? 개 뜬금없이 뭐야 뭐야? 도끼 쓸까 도끼. 아 왜 덤비는 거야? 방어구 장갑 없어. 노래 왜 내 귀가 잘못된 건가? 노래가 안 들리냐? 이거 어지간히 세게 맞아도 그냥 회복하겠는데? 누가 뭘 포위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영이 꿀릴 게 없어 지금. 너무 깔끔해 진행이. 너무 잘 풀리고 있어. 전에 그 여포 밑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긴박함이 거짓말같이 사라졌어. 나 그리고 얘는 찍어놔야겠다. 얘 뭐야 얘네. 뭐 아까 원술 찍을걸. 걔 뭐야 하북 애들 누구죠? 하북왕 누구죠? 하북에서 이제 얼굴 있는 애들 찍어놨다가 어, 내 이제 데스노트에다가 적어놔야지. 아 살인청부업자가 이제 대상 얼굴 사진 붙여놓은 것처럼 썸네일에 쓸 사진 붙여놔야지. 하북놈도 걔 딱 봐도 얘네야. 아 평화협정? 어, 꺼지시고요. 평화같은 소리하고 그냥 꺼졌네. 뒤질 준비하라 그래. 야 어딨어 얘네.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좀 힘든데? 다른 썸네일을 좀 바꿔볼까 한번? 어.
이걸로 보면 안 돼, 그냥? 세력에 들어가서 하복. 여기 얼굴 있을 거 아니야. 원소. 이거 그냥 찍으면 안 되나? 원소, 감령, 가후, 가교. 아, 이거 글자 순이잖아, 이씨. 세력. 하복은 누가 유명하냐? 잠깐만요. 하복은 원소의 통치할 가시는 안양. 아, 저런 그냥 찍자. 뭐 필드를 찍어서 뭐해. 빛광 받아가지고 좀 거슬려. 피 터지게 싸우네. 왕이 레벨업. 왕이 지능이 아주 철철 넘치네요. 민첩. 야, 또 궁술도 있네? 헐, 250이나 해? 와, 나 몰랐어. 인재였구나. 아, 체력 찍자. 인재고 나발이고 체력 찍어야지. 지방기병, 의병, 지방척후병. 쭉쭉 올려줍니다. 대체 언제 데려갈 거야, 영주들은? 야, 이러면 또 껴야 되나? 아, 참. 아, 근데 이거 좀 센데, 지금? 아, 껴야겠다. 지금 껴야. 지금 끼고 이기고 도망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센데, 얘네, 근데. 아, 약간 손해볼 것 같은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내 병사들이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손해인 것 같긴 한데. 아, 좀 누워있어야겠어. 아, 싸워 열심히. 몰라, 나는. 네, 썸네일 하나 찍고 가자. 이름 좀 치워줄래? 없다. 썸네일 됐다. 긴장돼. 전투 끊어질까봐. 여기 올라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안 되나? 여기서 보고 있어야겠다. 아, 어우. 마사지 한번 검색해볼까? 옛날에 마사지 받으면 허리에 되게 좋다 그랬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설마 게이밍 의자 여기 있는 쿠션 때문에 허리가 다 아프다거나 그건 아니겠지? 야, 쿠션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안 써있어서 그냥 걸어놨는데. 그 뭐냐, 그 이게 게이밍 의자 뒤에 둥근 게 두 개 있잖아요? 가서 보자. 둥근 게 두 개 있고, 뭐 약간 이게 후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어놨는데 약간 올라왔는데 위로. 그때는 이거 허리가 아프던가? 이거 왜 빼버릴까, 그럼 쿠션? 일단 쿠션 왜 있는 거야? 목 쿠션도 있고. 쓸데없는 거 같은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의자가 저는 의자 볼 줄 몰라서 그냥 제일 비싼 거가 아니라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샀거든요? 가격대도 좀 비싸서 좀 짜증나긴 했는데. 이거 혹시 이거 색깔 보고 내가 혹시 싶긴 했는데, 이거 혹시 엔드게임 끝나고 캡틴 아메리카 게이밍 의자 같은 거 만든 걸로 판 건가? 그래서 많이 팔린 건가? 별로 성능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가격대에 비해서. 사기당한 기분인데? 아, 근데 이건 아, 죄송. 나 캡틴 아메리카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디자인 색감도 그렇고. 아니겠지. 좋은 의자겠지. 좋은 의자니까 많이 팔린 거겠지. 무슨 캡틴 아메리카야. 아, 다 잡아. 몰라. 나 우리 애들 다 대기하고 너희들만 가라. 잠깐만. 설마 진짜 캡틴 아메리카 게이밍 의자가 있나? 야, 왜 이렇게 나 따라왔어? 쟤네랑 싸우라고. 검색 좀 해볼게요. 아무리 봐도 이 색감이 완벽하게 캡틴 아메리카인데.
캡틴 아메리카 없겠지. 무슨 캡틴 아메리카 의자야.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캡틴 아메리카인데 방패 모양 아니야 이거? 게이밍 게이밍 의자라고 쳐야 나오려나? 게임까지 다 안 나오네? 자. 아, 아닌가 보다. 아, 다행이네. 아 이거 이렇게 쿠션하는 거구나. 마블이라고 써있구나 캡틴 아메리카 의자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의자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문양만 있고 파란색 하얀색이구나. 나는 붉은색깔 보니까 이거 캡틴 아메리카 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아 저거 위에다 하는 거 맞네. 저 허리 등 쿠션을 위에 있는 구멍에다 씌우는 게 맞네. 그래서 약간 쿠션이 좀 올라가는 거네. 근데 왜 있는 거야? 도움이 돼? 쿠션 없는 게 나은 거 같은데. 내가 원래 제대로 하고 있었다가 바꾼 거구나. 아까 다시 채웠는데 뒤로 해서 어리석었다. 대체 내 허리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 때문이야? 잘 때 새우잠 자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잘 쫓아가니? 이거를 덤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만한 너무 오만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어? 왜 밀어내는 거지? 저건 네가 잠깐만 저승으로 꺼지시고요. 저는 진유 먹겠습니다. 거절하고요.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혹시 영주 데려갈 거 있나 좀 볼까? 어, 야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지. 어, 이가 뭐 죽어도 어차피 하북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물론 하북이 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내 편은 하나 없잖아 저기 있으면은. 어. 영주 따로 온 애는 없네요. 어, 지금 있는 애들 좀 아껴줘야 될 것 같아. 어, 너무 지금 내다 놓은 건가 내가? 아 지금 이걸 왜 가져가는 거야. 건냥이 필요한데 나는. 건냥도 팔리네. 좋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저거 더 캡틴 아메리카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나는 왜 글씨도 아무것도 안 써져 있냐? 무슨 어디 의자라고 글씨도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특이하네. 어, 왔다 하북 나왔다. 하북 합류할 거지? 야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네. 합류하실 건가 본데 하북? 완 먹으러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 요즘 댓글 자주 써주시는 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댓글 썼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나한테 먹히려고 지금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셋 다 작살나 있네 이미. 보고 갑시다. 내가 싸울 만큼의 병사인가? 스카이림이요? 아 저는 항상 비슷한 시간에 합니다. 그냥 보고 그날 켜서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좀 많이 안 한 게임을 위주로 하죠. 이번 스카이림 같은 거는 딱히 컨텐츠로 잡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하기 때문에 그냥 할 거 없을 때? 어, 막 분량 보고 아 이거 오늘 별모서 해야겠다 했는데 별모서 거리가 없거나 별모서를 좀 적게 했거나 시간 남을 때 좀 하기 때문에 약간 정해놓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은근히 정해놓고 하는 것 마냥 어, 순서가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약간 오늘은 이거 올라오고
저번에 저번 주 이날에 이거 올라왔는데 이게 안 올라오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전 그런 거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보는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스카이림 봐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마블 하고 있으면 스카이림 노잼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야 근데 마블로 들어온 초등학생 친구들은 온갖 게임 다 이제 가서 노잼이라고 욕하더라고. 내 영상에다가 개같은 거 마블 하라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어제였죠? 어제 아크하라고, 아크하면은 시청자수 눌 거라고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아크는 내가 그때는 너무 게임이 정신없게 풀려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아크를 저번에 했습니다. 했었고요. 아크 조회수가 정말 낮았어요. 아크가 이제 두고두고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처음에 아크 할 때는 조회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한두 명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크를 그런 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아크를 하고 발랄하고 DLC 하나씩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아크를 하면은 조회수가 나올 것 같아. 그건 안 돼요. 아크는 조회수가 안 나와서 걸렸던 거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얼리 액세스가 긴 게임이기 때문에 오픈 직후에 아마 사서 했었을 텐데. 예. 오픈 직후에였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아크가 아마 이제 두구두구 인기를 붙은 건가? 아, 굶지마 전에 했었습니다. 아, 굶지마도 조회수가 바닥이었죠. 절망의 조회수였죠. 저는 가능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합니다. 아,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저랑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랑 목소리 비슷하신 분들이 이제 생존 게임을 많이 하셔서 그쪽 분들 거랑 비슷하게 추천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RPG 게임, 턴제 게임도 좋아하고요. 좀처럼 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죠. 턴제 게임 자체가 이제 영상이 되면 늘어지기 때문에 게임이 길어서. 아무튼 이제 턴제 게임 올리면서 좀 지루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턴제 게임 되게 재밌던데 나는. 그리고 턴제 게임 하면 약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도 있죠. 유입. 나 같은 학고방은 약간 이제 유입도 좀 봐야 되거든요. 유입이 있어요. 약간 이제 남들 안 하는 게임 하면은 이딴 게임이 있었네 하고 보게 된다거나. 아 맞아요. 요즘 10분 위주 편집 영상 많아가지고 나 같은 이제 편집 시간 없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구독자 수도 점점 더 안 늘고 있고. 요즘은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편집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영상들이 조조를 잡는다고? 난 너무 기쁘지 그러면. 근데 이거 잡고 얘는 잡아야겠지 인간적으로. 나 왜 이렇게 병사 많냐. 그냥 다 찢어먹네. 얘는 왜 이렇게 세냐? 아무 나도 두 개라지만 조조 쪽도 못 쓰는데? 아 그렇게 이제 우연히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한때 그 20분 옛날에 그 붐이 있잖아요. 지금은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 외국인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저처럼 채널 운영하면 학고방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준 영상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약간 이제 방침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침 보면 20분으로 자르는 게 가장 인기가 많다 그랬었어요. 저도 20분으로 자르고 그랬었는데 역시 시대가 잘 변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유입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편집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8개 정도 옛날 별모소 때 올렸었어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제가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화질이 낮아서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월 정액제 얼마였더라? 어쨌든 되게 비싼 거 있었는데 한번 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못하겠더라고요 편집을. 언젠가는 해야겠다 싶긴 했는데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름 재밌더라고요. 편집 그 잠깐 맛보기식으로 해봤는데 8개 정도. 아 참고로 그 영상 다 지웠습니다. 편집 너무 허접해서. 우연히 다른 사람 영상 봤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 다른 사람 편집이. 나는 비빌 언덕이 아닌 것 같아서 빠꾸 했는데 안 하는 일만 못한 수준. 다른 잘하는 사람 거를 보고 내가 편집한 걸 보니까 야 이거 안 하는 게 나은 수준. 그래서 뺐는데 언젠가 또 편집으로 부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 언젠가 시간이 쪼개지면. 이거 렉 걸려가지고 내가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뭐냐 이거? 휘둘렀는데 내리치는 모션이 렉 때문에 스킵됐어. 어떻게 렉이 걸릴 수가 있냐 이게. 언제적 게임인데. 야. 3명 남았네요. 3명 그냥 가서 죽여라. 죽여라 가서. 아 뭐야 발사를 왜. 뭐야 왜 이래? 약간 이상한 거를 해야지 유입이 있는데. 전에 이거 애부터 좀 지나긴 했는데 한동안 안 하긴 했는데 옛날에 똥물리에라고 평점 엄청 안 좋은 게임을 사서 한 적이 있거든요. 골라서. 그것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버그 걸려서 진행이 안 돼서 안 좋다 이런 크로노 트리거 이런 거 빼고 진짜 순수하게 재미없어서 안 좋은 걸로 골랐던 적이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거 많더라고요. 그 디보이드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게임이. 야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디보이드는 진짜 그 버그 걸린 장면만이라도 보면은 황당할 정도의 그 정도의 버그기 때문에 야 아주 어썸하더라고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버그들도 막 있고 재밌었는데 아들 버그가 컨텐츠가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밑에 산 그거 누구냐? 자 받아가고요. 조조만 딱 물어버리면 되나? 한줄 안하고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붙자. 아 렉 왜 이렇게 심하냐? 어우 이거 튕기겠어 튕기겠어 아주 그냥. 1800명 좋아 좋아. 나는 안가도 되겠지. 우리 애들은 12명밖에 안나왔는데 대기시키고 노예만 보내자. 여기서 보죠 뭐. 근데 저는 원래 게임 취향 자체가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아 물론 스카이림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스카이림 마블은 약간 이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죠. 뭐 그것도 그렇게 인기가 있긴 하지만 장르적 자체적으로 보면은 좀 나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게임 약간 내가 흥미가 가는 게임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인기 있다고 뭐 내가 여기 이제 와서 배틀그라운드 하고 롤 하고 이러면 좀 그렇고. 아,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 다 끝났구나. 아,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아 열심히 싸운다. 아 4명으로 줄었네. 노예들 잘 싸우죠? 3명 됐잖아. 야 역시 노예들도 저 정도 적들은 못 이기는구나. 여포냐? 장수야? 여포 쩝까지 생겼냐? 뭐냐 저 더듬이 뭐냐? 더듬이 여포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여포 전용 캐시템 아니었어? 이런 애도 있구나. 야 삼국지는 나는 알 길이 없다. 솔직히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삼국지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캐릭터가 이제 전쟁이 커지면서
병사가 많이 나오니까 화면에 구분이 안 가는데 상국진 모르겠어. 자, 상국진은 왜 이렇게 흥미가 안 가지? 나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난 원래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노사가도 스토리 게임인데 스토리 뭔지 이해도 못하고. 나는 내 캐릭터 딸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어제 보고 혹시 아빠라 그래서 뭐지? 원조 교제인가 싶더라고요. 난 촌장 딸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촌장 딸이고 촌장 아내랑 같이 와서 제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와 갑자기 내 딸이래. 아 약간 좀 안 맞아 스토리랑은. 너무 길고 그러면 발더스 게이트 같은 D&D 게임도 스토리 위주잖아요. 스토리 많고 이것저것 했는데 뭐 난 큰 줄기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세한 설정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스카이림 마블 그렇게 많이 하고도 나도 세세한 설정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난 게임이 재밌어도 약간 그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건 이해가 안 돼. 그 롤 같은 거 롤 캐릭터 뭐 100개 넘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다 외우고 있다고? 이해가 안 돼. 100개면은 진짜 게임 하다가도 처음 보는 거 막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밸런스 잘 맞추나 보다. 약간 이제 그런 게 없나 봐. 캐릭터가 약간 개성 있게 약간 특색이 강한 게 별로 없나 보네. 아유 그만 좀 비볐으면 좋겠는데. 그 있잖아요 그 약간 이제 히오스 보면은 막 캐릭터 3마리 기리는 바이킹 봤거든요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3마리 막 컨트롤하고 그리고 뭐 초갈 2마리 같이 컨트롤 이런 거 없잖아요 롤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히오스는 아무래도 약간 그 경험치가 내가 알기로 같이 공유를 한다 그래. 레벨을 공유한다 그랬나? 파티원들 전부 같은 팀은 같은 레벨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건가? 롤 같은 게임은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세겠지. 막 킬 먹으면은 세지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두 명이서 하나 융합해서 초갈 같은 거 하면은 세지면은 그냥 아예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 한 명만 딱 둘짜리로 하나 키워가지고. 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약간 포켓몬스터 같은 느낌이네. 포켓몬 많은데 약간 이제 대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포켓몬은. 약간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나 본데. TCG 게임은 그딴 거 없잖아요. 나중에 나온 카드가 제일 세죠. 능력도 막 화려해야 되고. 내가 알기로 하스톤도 야생화된 지 꽤 됐죠? 진작에 약간 뭐 하는 거야. 진작에 이제 야생화가 돼서 너무 센 카드는 다 야생으로 보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맞춘다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가 100개가 넘는다. 다 비슷한 캐릭터만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 생긴 걸로 구분도 안 되던데. 야 거기다가 스킨까지 있으니까 캐릭터 얼마나 다양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당 스킨 2-3개 있다고 치면은 2-300개인 거 아니야 디자인만. 야 그거 구분할 수가 있어? 캐릭터마다? 야 신기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마린이랑 저글링 질럿 이런 게 종류가 100개씩 있는 거 아니야. 야 어썸하다. 노가리 까느라고 게임을 너무 개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이 캐릭터가 할 게 없거든요. 저는 이제 카리스마 캐릭터이기 때문에 장비만 하려 하지 전투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내 캐릭터의 존재 이유는 지도자로서 이제 많은 병사를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왜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네요. 14명인데 잡겠지? 아 가지 말아라. 내가 14명이고 저건 24명이구나. 노예만 보내면 되겠구만. 아 왜 글로 가? 일로 가야지. 약간 그걸 알 것 같아. 그 마음을 롤 같은 게임의 존재를 알고 약간 이제 그 있잖아요? 이제
게임 안 하는 아재들이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을 받았어. 전혀 모르는 게임을 이제 딱 보면서 캐릭터 엄청 많고 그런 거 보면서 뭔지 구분도 안 가고. 잘 잡아라 얘들아. 네 명이면 다 잡을 수 있지? 다 잡았네. 야 세네. 잘 싸운다. 내 동료들이 타임도 그렇고 숙련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숙련도는 나랑 비슷한가? 숙련도 내가 높나? 어찌됐건 타임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싸우고 체력도 몇십 배, 몇십 배란다, 몇 배, 다섯 여섯 배 되기 때문에. 제일 센 녀석은 아마 일곱 배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아닌가? 나 체력 좀 되나? 다섯 배 그러면? 다섯 배 정도 되겠지 뭐. 방어력은 내가 제일 높다. 장갑이 사서 5도 높아. 조조 탈출. 아 왜 이렇게 잘 탈출하냐. 야 잘 싸먹었다. 진짜 많은 게 좋긴 하구나. 야 저걸 그냥 밀어버렸네. 왜 저렇게 많아? 얘들이랑 전쟁 안 하면 할 거 없을 거 같아. 와, 3천원 적자야? 참나 이거. 시계 나오는데. 시원하지가 않냐. 꺼놓자. 아씨 처음에만 시원했지 익숙해지면 시원하지가 않네. 야 그때 에어컨이 끝내주긴 한다. 몸이 살짝 찝찝할 때 있잖아요. 더워서 몸이 뽀송뽀송해졌어. 하 닌자 없냐? 내 생각에 12걸 나라가 없는데? 어, 내 나라에 지금 이유도 없고 여기 있다. 한꺼번에 파는 기능 있어야 돼. 너무 편해 그게. 없으니까 못 살겠잖아. 아 이제 1시간 지났군요. 아 나 이거 방종할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어, 열심히 할 거 하고 있으면 사냥 다 하면서. 근데 약간 너무 큰 싸움에 껴서, 너무 압도적인 싸움에 껴서 내가 침묵을 많이 못 먹었다. 그 침묵질할 만큼의 적을 못 모았어. 사기관계 하북은 이제 추가 사기를 받네? 참나 이거 세력관계는 하북이 날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아 유행걸. 40명 패고 있었어? 한심하다 한심해. 안 낀다야. 너무 압살해버리니까 내가 할게 없네. 나오는게 아니고 쟤네가 기어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영주를 잡아야 돼. 어 이득을 보려면은 영주를 한번 물어야 되는데 내가 5.1 4.9 건들지도 못하잖아 나 지금. 조순 한번 말만 걸어볼까? 조순아 이 타이밍에 병살 빼갈라 그래? 건방진에서 왕의 부하야 왕의. 아 먹을 수가 없네. 체력이 너무 낮아서. 허사 왜 저렇게 떡상했냐. 저 새끼 배신 때리려고 각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붉은색이 메인이잖아 지금. 허사 부대 참전이야. 두 명밖에 없는 놈이 온깡 따구야. 가라 노예들아. 바깥 해라 가서. 구경만 하겠다. 내가 솔직히 할게 없다. 이렇게 하는게 제일 이득이야.
내가 지금 가서 사냥한다고 뭐 얻을 것도 없고 힘을 잃을 거기 때문에 동료들 레벨업 시켜놓는 게 가장 이득이야. 이것보다 이득일 수가 없어. 병사 안 다치지, 기여해가지고 경험치 빨아볼 거 빨지, 전투 이기지, 얼마나 이득이야. 위나라 멸망할 것 같다. 결정을 해야 될 게 완전히 내가 이제 공성에 들어가서 멸망을 시켜버릴지, 아니면은 숨통 간당간당하게 유지시켜서 계속 적대 상태로 나오면서 영주들이랑 친목질해서 영주 데려올진데 멸망시켜도 될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쪽도 못 쓰네. 그냥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이때 밀어야지. 딱 몇 개나 했지 지금? 나를 믿는 걸로 아는데? 이따가 노트로 검색해봐야겠다. 라세도 왔나? 공병들이 있구만. 가라! 이제 높은 거 맞지? 뭔 놈의 중국 삼국지 모드인데 배드 사이즈도 없냐 모드에. 펜돌이었나? 500까지 올라가는 거? 이 요즘 시대에 이거 배드 사이즈 1200층 막 1200 찍는다고 컴퓨터 막 뭐 렉 걸리고 그러지 않지. 2008년도 건데 이건. 요즘 게임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데. 요즘 게 아니라 옛날 것도 다 나오지 않나? 아,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유닛 같은 거? 아 걔네는 유닛 자체가 많이 안 뽑아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유닛 많으면 렉 걸리지 그 게임은. 야 스타크래프트 언제 쪘 건데 아직까지도. 저번에 그 뭐죠? 협동전 사령관인가? 그런 거 나왔다 그러는데 야 이거 언제 쪘 게임인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무슨 타이탄 퀘스트야? 아 참 이거 게임 좀 내야 돼 블리자드.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제일 최신 게임인가 블리자드 거? 오버워치 잠깐만요. 마우스 나타나. 여기 있다. 오버워치가 언제적 게임이지? 잠시만요. 오버워치.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나무위키 힘을 빌려야겠구만. 화면 좀 제대로 예쁘게 해놓고. 오버워치가 2016년에 나왔네. 야 3년이나 돼서 오버워치가? 와 말도 안 돼. 디즈니 영화 만화 마냥 설명 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로스트아크 최종 레이드 티켓으로 돈다면서요? 아 그래서 완전 개작살났다고 손절당했다 그랬는데? 야 너 또 우리 거 할래? 야 이제 너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데 나를 진짜? 이거 이렇게 침묵지 않아 데려온 다음에 그냥 속가내면 될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와야지 데려가지. 거친 머리. 야 자동화 티켓이라니. 왜 로스트아크 아니야 로스트아크. 나 쇼사이어 메인캐 다 깨고 일주일 걸렸나?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어, 금방 접었거든요 저는.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했다. 저건 뭐냐 이거. 어디 땅이니 이거. 하우돈 거야? 하우돈 게 어디서 세상에. 다 내 거지 이제. 야, 렉 왜 이렇게 심하냐 진짜. 뭐 이거 응답 없음 맵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떠야 되는 거야 이렇게? 번들나게? 211명 있는 거죠? 포로도 많고. 먹으면 되겠다? 아, 왕상 업했네. 이럴라고 지금 올려놓은 거였기 때문에. 아. 너 교련을 안 찍어놨냐? 이해가 안 되네. 야! 잠깐만, 교련 찍어서 득을 볼 수 있는 놈이냐? 교련 찍어서 득을 안 보는 녀석이 어딨어? 양손이라서 12만 있어도 돼.
무기술 3회. 아, 궁술 엄청 높네요. 교련. 야, 레벨 엄청 높다, 쟤. 39야. 난 플레이어블도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데? 이거는 먹자. 엄청나고 나발이고. 아, 로스트아크 티켓 얘기했나? 야, 어썸하다, 진짜. 솔직히 로스트아크 내가 보면서 솔직히 항상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해본 사람은 느낄 텐데. 그리고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거든요?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저 추천할 정도 진짜 재밌어요, 메인은. 메인은 이제 핵앤슬래시, 최신 핵앤슬래시 게임답게 솔직히 스팀 게임 못지않게 잘 만들었거든요, 구현하는 온라인 게임인데. 디아블로3랑 비교해도 디아블로3가 난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만렙 콘텐츠가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뭐 깜짝 놀랐어. 나 이거 하라고 만든 건가 하고 깜짝 놀랐어, 나. 내가 기억하기로 뭐였냐면은, 뭐 지금은 패치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오픈 직후 당시, 내가 했었던 당시에는, 아, 노래 너무 시끄럽다. 내가 말하자는데, 나라는데 시끄러우면 어떡해. 하나만 더 다. 광물 캐고, 뭐, 잡초 뜯고, 나무 캐고, 완전 마인크래프트 있죠? 그거, 아니면은, 그, 모코코 씨앗이었나? 모모코 씨앗이었나? 그, 맵마다 있는 강낭콩 숨겨놓은 거, 숨은 콩 찾기. 맵마 돌아다니면 찾고, 수백 개 찾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뭐 매일 도는 뭐 레이드 같은 거 돌고 하루에 도는 던전 돌고 그거였는데 그게 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야, 이거 랜덤으로 먹을 때까지 저거 도는 거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야, 이거 메인은 진짜 공들을 잘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지, 진짜. 나는 뭔가 더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건줄 알았어요.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너무 할게 없어서. 메인 퀘스트 진짜 막뭐 괴물 거대한 거 나와서 걔랑도 싸우고 그맵 이동하면은 무슨 랜턴 같은 거 들어서 막 적들 죽이고 로보트 타고 싸우는 것보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메인 퀘스트에 로보트 타고 싸우고 막 이제 걔 난리 지겨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는데 진짜 재밌게 했는데 메인 퀘스트. 근데 갔더니 어디서 무슨 강낭콩을 개우라 그러지 않나. 섬의 마음도 있었어. 맞아, 잡캐 섬의 마음 하나씩 모으는 거. 나 깜짝 놀래. 나 그거 좀 했거든요, 심지어. 너무 끔찍하더라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나 그것도 했는데 항아리 깨기. 항아리 섬 가서 항아리 깨면 섬의 마음 준다 해서 그것도 깼는데 사람 엄청 많았는데 그때. 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즐기다가 한 일주일 했나? 아, 접은 다음에 반년이었나? 아니 반년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 이번에 그 자동 티켓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하나 보면은 똑같은 거또 하고 있어. 똑같은 거 레이드 또 하고 또뭐 강물 캐고 강물도 안 캐고 내 생각에는 레이드만 도는 걸로 알거든요? 레이드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 똑같진 않겠지 뭐 약간 다르겠지 약간.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거 수백 번 돌다가 약간 다른 거또 수백 번 돌고 그거 아닙니까?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저걸 하나? 뭐가 바뀐 건가? 봤더니 그렇게 일주일에서 재미 볼 거에 천분의 1도 안 되는 재미를 같은 거또 도는데 투자하면은 올라가는 게 아이템 레벨. 아이템 레벨 올라가서 5씩 올라가고 나중에 몇백 되고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보다 자동화 티켓 나왔다. 최종 레이드. 자동화 티켓 솔직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내서 돌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여태까지 로스트아크 하면서 메인 퀘스트 그 사람들은 훨씬 나보다 일찍 했겠지. 밤새 가면서 깼어. 나는 하루에 2시간도 할랑말랑 했고 두세 시간 했고. 그러면은 그 당시 접속 안 돼가지고 막몇날 며칠 밤새 가면서 이틀 만에 제일 재밌는 메인 퀘스트 밤새 가면서 비몽사몽으로 깨고 똑같은 레이드를 엄청 오래 돈거 아니야. 로스트아크 언제 나왔냐? 잠깐만요. 이게 승리자야. 그런 게임 안한 내가 승리자지. 아이템 잘 먹은 게 승리자가 아니야. 로스트아크를 메인 퀘스트만 하고 끈 내가 승리자다. 로스트아크 서비스 종료하면은 나중에 영상 돌아다니면서 내 것도 영상 있거든요. 보면은 한번 해보고 싶을 거야. 난 해봤으니까 불만 없죠?
2018년 11월 7일에 나왔어? 야, 반년 넘었어 그러면은? 와, 반년 넘었네? 반년 동안 탭레벨 올리던 사람들은 자동화 티켓 나와서 이제 다 날아간 거야. 그 노력. 티켓 쓰면은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누구나 다. 의미가 없지. 날밤 새가면서 제일 재밌는 컨텐츠를 처음에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 시기에 날밤 깨가면서 비몽사몽으로 깨놓고 재미없는 거 반년 동안 하고 자동화 티켓 나와서 망함. 참나 이거. 내가 승리자다. 메인캐스트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 대기열도 안 뚫었거나 대기열도 걸린 적 거의 없거든요? 한 번 걸렸나? 편하게 즐겁게 한두 시간씩 메인스토리 맛보면서 하나하나 즐겨보다가 제일 재미없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살짝 하긴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빠꾸한 나. 내가 승자 아닙니까? 역시 게임은 조금씩 해야 돼. 조금씩 많이 해야지. 솔직히 스카이림도 너무 우려먹었어. 맘 같으면 나는 스카이림 마블도 안 하고 새로운 게임만 하고 싶어. 새로운 게임 하면 진짜 재밌는데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인기 스트리머, 인기 유튜버, 약간 재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면은 약간 이제 나 타코방권 볼 게 없지. 나야 뭐 남들이 안 하는 게임도 찾아서 약간 하는 그런 위주긴 한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인기 있는 진짜 갓겜들보다 남들이 안 하는 게임 조회수가 더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얘도 이 게임만 해 하고 그냥 넘어갈 거를 이게 뭔데 이딴 게임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재미가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똥게임을 하는 재미. 블랙가드. 근데 블랙가드 솔직히 갓겜이었어. 조만간에 한 번 더 해야겠어.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 같은 이제 옛날 게임들. 아, 나 드래곤 퀘스트 빨리 스팀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크로노 트리거 나왔고 롱맨 레거시 컬렉션 나왔죠. 저번에 사서 했는데 제일 비쌀 때 사서 하고 조회수 박살나가지고 안 했는데 하... 농민 약간 그 재미가 있는데 조회수가 올라가는 재미. 아, 좋지 않아. 17명 있으면은 몇 명 빼는 거냐? 3명 빼면 되나? 4명 빼야 되네? 아, 뭐 다른 애들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는 여기까지 데려가자. 귀찮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을 믿은 사람들의 잘못이야. 로스트아크에 시간 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우리나라 게임을 믿어? 참나 이거. 갓겜이 나와도 믿으면 안 돼. 이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당하고도 말이야. 어? 야, 장경이랑 진성 줘야겠다 이제. 오간중론장은 뭐냐? 저거 뭔데 자꾸 임명하는 거냐? 누가 날 임명하는 거냐? 나 왕인데.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제가 먹는다고 치고 영주가 더 필요한데 나는 동화라도 먹을까? 여기 영주 진짜 많다. 잠깐만 몇 명 있는지 볼게요. 뭐야 이게? 200명, 145, 100, 16, 140. 그 외에는 다 0이죠? 50, 60, 300. 500명 있는 거네? 칠만하네? 나중에 치자. 이거 더 많아. 아, 얘가 제일 적네 그렇게 치면. 영주가 없으니까. 영주가 얼마나 센데. 140이랑 145가 나왔어. 이름 난 그냥 없는 거죠. 그럼 자동공인지라면
설마 0이었던 애들 지금 90, 100으로 올라간 건가요? 아, 너무한 거 아니냐? 300이 올라갔잖아. 영주까지 더하면 더 세지 오히려 더. 야 너무한데 이거 양아치인데? 너무 양아치인걸? 위나라 멸망하겠다 꼴을 보니까. 어지간히 빨리 화픽 맞아도 멸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들어갈 거 아니면 나한테 넘겨. 넘겨 인마. 내가 따먹... 아 내가 아 뭐라 그런 거야 방금. 아 내가 점령하게. 아 전혀 그럴 의도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와가지고 내가 의도하고 말한 것처럼 나도 들렸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었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쟤 누구냐? 부손이 왜 저렇게 부대 많냐? 저렇게 쓴 놈이었어? 아 쟤 줄걸 그냥 다. 제가 진성 진갱이보다 훨씬 센 것 같은데? 숫자가 나랑 비슷한데? 하우연 데려가고 싶은데. 도시를 내가 따는 거 맞지? 어. 도시를 먹는다. 도시를 딴다. 따먹는다 맞구만. 너무 언어가 약간 그런 게 많아서 그래. 이거는 난 무죄야. 아 도끼 되게 잘 뽑았다. 쓸데없이 장비 쓸데없이 잘 뽑아서 그래. 좀 뭉그러뜨렸어야지. 그래서 렉걸리는 거 아닐까? 아 솔직히 그 정도 렉걸릴만한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게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모드는 모드 문제야. 모드 이 게임 하면서 렉이 걸린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야 병사 질 좀 봐라. 옛날에 진짜 1당 100으로 싸우는 병사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아무리 내 뇌가 판타지여도 그렇지 그런 인간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런 병사 있으면 진짜 전쟁하는 거 재밌었겠다. 그런 애 딱 세워놓으면 안전할 거 아니야. 가서 보내기만 해도 다 쓸어 담을 거고 공우는 내가 다 먹는 거고 지휘관이니까. 야 완전 개꿀이잖아. 이 지금도 엄청 꿀이죠? 나는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팔씨만 당기면은 자동으로 머리가 있어 당기는 위치마다. 그럼 다 내 킬인 거고 방패를 들건 안 들었건 당기면 그냥 머리에 맞아. 너무 위치 좋아. 하나만 비켜봐. 방해되는구나. 노예 다섯 명 다 살아있고요. 백병전 들어가면 노예 잡을 거 없어. 좋은 파워야. 27,000원. 야 돈도 쌓여간다. 건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나라의 태세를 약간 잡아가는 것 같은데 부손을 보니까. 쟤 설마 갖고 나른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내 땅을? 에이 너무 피해망상인가? 지금까지 내가 당할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데. 돌아가서 처리하고 와야겠다. 땅 좀. 영주 다섯 명 있는데 완전히 나를 부모의 원수 생각해. 그중 하나가 땅까지 줬는데 땅강아지 같은. 뭐라 그랬어 방금? 아 왜 이거 안 뜨는 거냐 대체? 잠깐 나 뭐 공격당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저거 얘기하는 거 내가 먹었던 거? 공략에 넣자 그냥. 공략도 뭐 방어 할 수 있겠지. 여건만 닿으면은.
사병들은 잘 안 나오잖아. 너나 그냥. 열두 명이나 나왔네. 상위 병종인데. 진단이야? 아, 진단이면 뭐 뻔하지 뭐. 세력 위. 매진양, 창업, 백마, 불악, 곡성, 무협 이런 거는 마을이겠지? 이거 세 개만 먹으면 되는 거겠지? 가자 일단은. 왜 안 됐지? 허사가 목숨 걸고 지켜라. 땅도 하나밖에 없는 놈이 할 것도 없는데 저거라도 지켜. 아, 야 전쟁하.. 전.. 아, 뭐야 아직도 안 먹었어? 좀 줄었네? 어 야 갔네 들어갔네? 야 아싸마다 수비하러 안 가냐? 이거 먹힐 텐데? 이거 먹히면 도시인데 마을도 뺏기겠지.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럼 위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양념을 좀 칠까? 아 하우돈 갖고 싶은데 싸워보자 한번 물어봐야 돼. 300, 500, 600 정도 되나? 한번 때려. 12시간이면 돼? 공사탑으로? 야 이거 소비만 한번 해줘도 되겠는데. 12시간이면 갈만하지. 시대가 어느. 아 너무 느리다 근데 게임. 점점 느려지면 나 이거 못해 진행. 쟤 뭐야 300명이야 왜. 권이나 잡아라. 세다. 얼마 남았냐? 주는 속도는 별로네. 이게 다 나왔어? 이게 왜 쫓아오냐? 뭐지? 죽으러 온 건가? 아 오늘 죽으라 그래 그럼. 죽고 싶다는데 뭐 뭐가 문제야? 네, 저 도시를 뺏게 될 것 같소. 아, 동병 없어서 다른데 수성 안 될 텐데. 내가 병사에 공병이 없으니까 수성하려면 공병이 있어야지. 이득 교환하려면은. 그냥 내가 방어하고 그러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망 그러면은 망하면 한 번에 훅망할 것 같은데. 잡았나? 하루 쟁일 때리는구나. 나와봐 내가 한 때려보게. 잘 잡는구만. 좋은 사람 드립을 치다니. 비었다. 내 거다. 야 심지어 사다리인데 비워놓은 거야? 아 이제 성인은 도시 하나씩 남았다. 뒤졌어 진짜. 죽었어. 가라. 야 이거 바닐라네? 네이티브잖아 성. 와 이거 네이티브 나왔단 말이야? 만들다 힘이 빠졌나봐. 역사적으로 삼국지적으로 아무래도 좋은 성인가 본데 그러니까 비워놨겠지.
200이면은 그냥 먹지. 솔직히 노예가 있는데 나는 힘 싸우면 그냥 밀지. 입구 넓어. 바닐라 중에서도 먹기 좋은 성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2층도 없고 입구가 좁은 것도 아니고 사다리조차 넓죠 지금. 양쪽 막루가 좀 불안하긴 한데 저 정도는 그냥 끼고 가는 거지. 저 정도 불안감은. 아, 왜 이렇게 잘 맞추니? 졸라 잘 피해. 내가 올라갈 때까지 막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층 많긴 한가 봐. 이거 저렇게 맞으면서 오는데도 잘 뚫고 올라왔어. 들어가라 좀. 그래. 아 그렇지. 먹었다. 딱 봐도 먹었다. 노예 다섯 명 다 있네. 입구만 뚫으면은 바닐라 네이티브 공성전 입구만 뚫으면 끝나지. 그러면은 솔직히 평지전이지. 아 썸네일 찍고 싶은데. 아 왜 썸네일 좀 찍게 해줘. 썸네일의 여신을. 아 들어가라 얘들아. 아 공성장 하면 썸네일 못 찍게 해줘. 어지간하면 찍게 해주는데 부손이 데려가고 싶은데. 어 체력 엄청 찼네? 역시 응급 좋아요. 얘네 다 거의 풀이겠는데 이 정도면은. 응급치 퍼센트로 찼기 때문에 술 먹은 것 마냥 혀가 왜 이렇게 꼬이냐. 야, 잘 막는다. 아, 쟤는 몸으로 막은 거냐? 화살 왜 저렇게 많이 꽂혀있냐? 뭐냐 쟤는? 쟤는 몸으로 막은 거야? 야, 눕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필요하긴 하다. 아, 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움직이 버벅이냐? 명당 잘 썼었지? 이제 없어. 아 저기서 일로 돌아오는 거야? 어 얘네 올라갈 때까지 시간 벌고 죽으면 되겠다. 계속 싸우는 건 너무 시간 낭비고. 위에도 있냐? 위엔 없네? 아니 위에는 있어도 쏠만한 위치가 아니지. 어 천천히 오는구만. 영주야? 아니지. 영주인데 한 방에 죽은 건가? 슬기 안 차서? 에이 설마. 오우 야 잘 갔다 야. 나도 나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떨어지면 낙사가 너무 아파서 낙사를 조정을 해놨나? 왜 이렇게 낙사가 아픈 거지? 알겠죠. 여기 싸우면은 손해볼 거 없죠? 좁은 입구 좋고요. 궁병 셋이 좀 거슬리는데. 아 저 정도 알아서 하겠지. 노예가 있는데 뭐. 교환비는 4대 1 교환 거의. 3대 1인데? 뚫을 수 있지? 어, 노예 4명 있는데 뚫어야지. 어. 입구에서 많이 맞아서 지금 노예가 하나 누운 거지? 입구에서 하나 누웠죠? 어, 그냥 들어가면은 잘 밀지. 동료가 몇 명인데. 야 잘 잡는다 잘 잡아. 이런 개싸움이야말로 진정한 활약의 구간이지. 정의 지방정의까지 한손검이지만 데미지 잘 넣죠. 방패도 있고.
사람들 교환도 안 되는데? 아니야, 50명 있는데 막 빌겠지 뭐. 얘네 몇 명 있었더라? 200... 이게 다 나온 거겠지? 어, 200명 정도였고 내가 죽였으니까. 아, 너무 못 싸운데. 그렇지. 17명. 야, 저 공병들 영웅이야, 나름. 바깥 할 만큼 했어. 노예도 3명 남았고요. 저기 끝에 2명 하나, 2명 있는데 누구지? 야, 방패 잘 막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야? 잡을 수 있냐? 뒤에 있는 애 한 마리 못 잡을 것 같은데? 위치상? 빼고 자동? 그래? 어차피 이겼는데 뭐. 마균이 누워서 9시간이 됐네요. 유보가 40명에서 덤비는 건 너무 과하지 않니? 유복이 급했구나? 40명에서 덤빌라 그러네, 건방지게. 바로가 찢어버려. 아무리 급해도 40명은 아니지, 예의가 있지. 아, 건방진 녀석 저거. 설마 유보기가 빨라서 그냥 온 거고 추가가 있는 건 아닐 거야. 바로 덤빈 게 좀 수상쩍긴 한데. 에, 아니겠지. 안 죽냐, 건방지게. 아, 어, 귀찮게 하고 있어. 씨. 짜 짜증나네. 아, 육 탈출. 어, 하북 저 쓸 수 있죠 이제. 어, 마침 잘 됐네요. 선등사병, 강로병. 아, 야, 너무 적다. 숙련기병 10명 빠질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력이 된 애들로 바꾸자고. 8자리 남습니다. 직전력으로 간다. 아, 종류 진짜 더럽게 다양하네. 수명뿐이지만 추가 올 수 있으니까. 어, 숙련기병을 버렸어. 7시간. 아, 너무 렉 심한데 왜 이렇게 심한거지? 아, 나 방금 너무 빨리 끊어가지고 못 봤어. 누구였죠? 이런 거는 도망가야죠? 어, 도망가야지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나는 아쉬울 거 없어. 많이 강해 지금. 충분히. 저걸 못 먹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나는 추나만 마균이만 회복하면 돼. 마균 회복했잖아.
포위 풀고 다시 포위해. 어, 다시 포위하면 한 방에 0시간에 되겠지. 어. 아, 언제 풀려 이거? 아이씨 짜증나 죽겠네. 왜 9시간이야? 나 기궁 풀인데. 뭐하자 플레이야. 아, 렉 왜 이렇게 심하냐 진짜. 아, 너무 쓰레기 모드야 진짜. 아,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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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죽어. 꿀밤 맞는 거야 그냥. 설마 내가 어, 기계술 막은 없네 지금? 30%인데 붉은색이고 오버잖아. 내가 후회할 거야. 내 거야! 아, 미친 쓰레기들 아니야? 아, 아 렉만 더럽게 걸리고 이씨. 렉 아니었으면 내가 먹었어. 동화 먹어야 돼 지금. 동화 있냐? 아 동화 좀 팔팔한데? 아 진눈 내가 먹어야 돼. 아씨 독한 새끼들. 얘네 쟤네 적편 아니냐? 살려둘라고 일부러 과락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끝났다 위는. 저 정도면 확실하지. 근데 저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 저거는 솔직히 내가 먹을만한 땅인데. 먹음직스럽잖아 너무. 보기에도 그냥 달달하잖아 그냥. 저기 있으면 공급도 안 당할 거고 남의 땅 뺏는 것도 아니라서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긴 한데. 저기 저렇게 돼버렸네. 공장에다 좀 채우자. 아 애매하잖아. 개 애매하잖아. 하복 데려가야 되나? 아 달달한 땅들이. 아 너무 렉 걸려서 이거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징집 다 해야 되는데 누르면은 바로 돼야 되는데 이거 응답 없으면 계속 떠 누를 때마다. 아 너무 극혐인데. 너무 역겨운데요 게임. 안돼 이거 응답 계속 없어. 응답이 왜 없는 건데 이유가 뭔데. 어 너무 혐이야 이거. 아, 껐다 키샤. 아, 못 해먹겠다, 이거. 이런 거는 딱 따가따가 대줘야지. 아, 왜 이렇게 쓰레기 모드냐, 진짜. 너무 쓰레기잖아. 개쓰레기잖아. 마치 게임에서 대화 하나 넘길 때마다 게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야. 그 정도로 애걸려. 시대가 어땠는데, 이거 뭐 누르면 바로 된다고. 아, 더럽게 느리네, 씨. 자, 한 번에 되자, 어. 아, 무슨 어떻게 마을 나갔다 들어갈 때마다 응답이 없어.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게임이. 아, 이 틈에 커뮤니티라도 봐둘까?
이제 응답 있지? 있을 거지? 있을 것 같은데, 삐리? 없다야. 아, 왜 이러냐, 진짜?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려졌어? 아, 야, 잠깐만요. 작업 관리지 좀 켜보자. 이렇게 느릴 수가 없는데? 나 이거 방송할 때 말고 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 모든 문제겠지.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모든 이거 할 때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컴퓨터는 여유가 넘치는데 프로그램에서 그냥 모드 자체 문제야 렉이. 어. CPU도 메모리도 넉넉해. 엄청 넉넉해. 모두 문제야 그냥. 야 이런 이 모드는 세계 정복하면 바로 그냥 집어넣는다 저승으로. 저승을 자꾸 보내는데 자 바로 삭제한다 그냥. 아 아이씨 화난다. 마을 하나 갈 때마다 시간을 세서 기다려야 돼. 마을 하나에서 병사 못 얻고 뭐 도적 만나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한 마을마다 응답 없음. 또 왜 이러냐? 분명히 전까진 아니는데 다시 껐다 키는 거 두 번 해도 안 되면 아니 안 되는 건데 뭐 걸린 거 같은데 이거 대화 창도 안 뜨고. 어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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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두번 클릭하면 두세 번 클릭하면은 게임이 꺼질 것 같아. 응답 없으면 그래. 아무래도 이 게임이랑 좀 안 맞나 봐. 이 게임이랑. 초근 어디 초근 있는 거야? 초근 뭐냐 내 초근이. 뭐 이렇게 모병 못했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시간 먹는단 말이야. 이러면 짜증나서 게임 못해. 맵 나갈 때마다 시간 먹잖아. 이거 맵에 문제 생겼고 출력도 안 돼. 대사가 출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 부손이 많다. 초근 포위했다고. 초근을 뭘로 포위했는데? 초근을 뺏기는 거니? 그럼 나는 딴 거 먹어야지. 뭐 그걸 왜 쫓아가? 이거 먹어야지 그럼 나는. 뻔하지 뭐. 저거 12시간 안에 먹을 수 있어? 아, 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 위험한데 이러면은 1400이면은 저건 나 바로 뺐으면 돼. 어차피 공성탑도 아닌데 뭐. 아 렉 걸려가지고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혔다. 아 뭐 알아서 가. 저거 잡을 수 있지? 200명 200명을 못 잡으면 안 되지. 아무리 병사가 지금 전보다 약하다고 해도 노예가 있는데. 알아 잡길 바래. 나 좀 누워있겠어. 야 근데 1300이 나온단 말이야? 도시랑 성을 다 락해놨는데? 쟤도 한 싸움 하는걸?
뭐하니 얘들아, 빨리 옮겨야지. 안 닿는 것 같은데, 머리 하나만큼은? 닿네? 팔 맞은 거야? 아씨! 장전을 하는 그 순간이 너의 지옥이다. 아, 좀 열어봐. 앞으로 보내봐. 그렇지, 많이 잡았는데 나름. 동맹군은 누구야 근데? 아, 동맹군이 왜 있어? 잠깐만, 동맹군이 있다고? 왜? 동맹군 뭐야? 동맹군이 왜 있어? 공성하는데? 공성 탑인데 나? 열렸나보다. 가라, 밀어서 끝내라. 모두 누구야? 부전야? 뭐 누군지 몰라도 잘됐어. 어, 노예 4명이나 있어. 밀었어. 양도 그럭저럭 있나본데. 한 100명 있나본데. 50명, 5, 60명 있겠지. 나온거 본데 영주라서 많이 나올거 생각하면 5, 60명 나왔나보다. 질은 나쁘지 않아, 병질은. 빨리 뚫고 들어가. 깨병 부리지 말고. 노예가 4명인데. 지금 뭐냐? 얘 뭐야? 잠깐만, 자자자. 뭐야 얘네? 둘 다 영주야? 꺼져. 아, 야! 팔은 오바죠. 아. 왜 없어서 지는 거 아니냐? 반대 라인에 맡아줄 애가 없는데? 영주 있을 줄 몰랐는데? 노예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해야겠다. 내 병사 별로 안 죽었어. 노예가 너무, 아 근데 영주가 너무 센데? 노예로, 노예가 아니라 일본 병사로 들어가긴 하냐, 디디? 영주한테? 아, 활로 수압에 쏠 건 상상을 못 했네. 그 거리에서. 영주라도 내가 잡아놨으면 몰라도, 이렇게 가니까 좀 불안한걸? 노예 5명 됨. 후위에 궁기병까지 나왔나봐. 아, 누웠다. 한 놈 누, 아니, 아닌가, 맞은 건가, 그냥? 영주 좀 눕혀봐. 눕혀봐, 영주. 그렇지. 영주 눕혀, 영주 눕혀. 영주 눕히면 몰라. 어, 영주 눕히면 진짜 몰라. 아, 지금 많긴 하네. 공성탑 또 하면 왠지 가망 없을 것 같은데. 아, 전멸 당하겠다, 이러다가. 아, 뭐야. 12시간 만에 뭐 들어온 거야? 나 렉 걸리는, 렉 걸려서 안 나오는 동안 들어왔나봐. 렉 때문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가자. 야, 저 좀 장장하네. 정정하네. 포기한 거 맞냐? 나 넘겼마.
이거 먹으면은 포로 다 회수할 수 있는데 넘기질 않아 얘네들이. 누가 내 간 두고서 알짱 되냐 기분 나쁘게. 진유 풀렸다. 내가 먹는다. 안 풀렸나? 아, 내 걸릴 때마다 짜증나 죽겠네. 안 풀렸네. 아, 초군 잃었어. 12시간이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초군 다시 뺐자 그러면은. 강등 됐어. 부선이 끌고 가서 위험해지면 버릴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오기 전에 먹겠지. 어, 반말 아니면 먹을 거 아니야. 어, 이제 먹었죠? 이거 미끼를 주고 저거 먹으면 되지. 다시 가라. 나 갈 필요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아, 너무 귀찮다 게임. 아, 렉 걸리니까 너무 짜증나. 렉 솔직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그냥 걸리는 거 자체가 짜증나.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되게 퍼트려놨네. 아휴, 독한 놈들. 끊을 때 대가잖아. 2부에서 뭐하지? 사실상 월요일도 방송하는 거네? 2부를 하니까? 데라? 데라2? 아, 데드라이징은 약간 좀 두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을 어 다음 주 주말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투를 시작하는 거 자체를. 근데 약간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라도 원을 보고 투를 보지. 스토리가 약간 이어지는 걸 알아요. 비슷한 세계관인 걸 알아요. 이어지는지 몰라도 아 뭔가 나오지 않겠어.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기대돼. 원 되게 재밌었는데 2에서는 뭐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재밌대요. 근데 원래 1은 재미가 없대. 사람들 해본 사람이 1 재밌게 했기 때문에 2 더 재밌겠지. 쥐도새도 모를 만한 거 주지 말고. 누구 주냐면은 아 빨리 좀 돼. 아 짜증 죽겠어 이씨. 장경이 줘. 장경 진송. 아 너무 짜증나. 아 어디야? 절로 가야 되나? 지금 이걸 안 노린다고? 북양을 간다고 여기서? 바로? 날 따라온다고 여기서? 오바예요. 꺼지세요. 경기병 정해. 다음 시간 이거 먹는 걸로 가죠. 어, 아 오늘 많이 했고 솔직히 이거 진보 굉장히 있거든요. 나라 하나 멸망시키는 첫 번째 멸망시키는 각이 보여요. 솔직히 멸망시킬만 하다고 보거든요. 이거까지 먹어버리면은 둘도 지금 때리고 있고 화평도 안 맺은 상태고. 오히려 이거는 이미 먹은 거랑 다름없어. 제가 지금 방해해서 그렇지. 이거 먹으면 복양 하나 남는 건데 복양 하나는 공성 계속하면 밀 수 있지. 계속하면은 공성을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복양의 진영 자체를. 위나라는 거의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미 포위가 돼 있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동화를 내가 다음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